칼슘, 마그네슘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이유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우리 몸에 칼슘, 마그네슘의 소비가 많아지는데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영양소가 결핍되기 쉬워져 따로 챙겨 먹어주는 것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영양소가 결핍되면 우리 몸에 체력 저하가 일어나고 신진대사가 줄어들어 체중 감량이 어려워져요.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영양대사가 감소하여 지방분해 효과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즉, 근육을 움직일 때 에너지 소모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 것이죠. 또한 인체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무기질이며 근육과 뼈, 기초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필수 영양소로 볼 수 있어요. 만약 칼슘과 나트륨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고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 살이 찔 수 있는 거죠. 평소 나의 영양소 불균형 여부를 파악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 자가진단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체크리스트에 있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면 마그네슘, 칼슘 보충이 필요하면서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은? 칼슘은 알약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자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식단에 과도한 염분과 당분이 있으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신경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비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끼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마그네슘은 피로, 불안, 우울증 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해요. 실제 주비스가 고객님들에게 제안하는 베스트 칼슘 마그네슘 섭취 방법은? 주비스 다이어트에서는 매끼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상추, 양배추, 미역, 케일 등의 야채를 쌈 형태로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스스로 관리하기 버겁다면 주비스 다이어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며 주비스 맞춤 프로그램으로 관리해보세요. 누워서 편하게 기기 관리를 받으며 빠르게 감량하는 주비스 다이어트. 주비스 다이어트는 처음부터 고객님의 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0년 이상 업력이 증명하는 주비스. 20년 이상 업력 동안 쌓아온 530만 건 감량 데이터에 여러분의 데이터와 유사한 사례, 살이 잘 빠졌던 상위 고객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가장 빠르고 건강한 감량의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주비스는 전문적으로 신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여러분 몸에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균형 잡힌 영양소 관리를 할 수 있죠. 주비스에서 말하는 다이어트란 건강하게 몸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올바르고 건강한 방법을 통해 컨디션도 좋아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